말이 필요 없는 주인공. 오늘 모두가 주목하는 바로 이 메뉴. 든든하죠? 통째로. 와. 반마리가 아니네요. 와. 우선 등장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어떻게 잡 먹어? 와. 근데 닭이 통째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잡 먹어? 여기 통으로 나오네요. 다른 데는 많이 찢어서 나오는데. 와. 여기는 닭칼국수 아니에요. 닭 한 마리 칼국수예요. 아하, 평범한 닭칼국수는 저리 가라. 제대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 이름, 닭 한 마리 칼국수.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닭다리 두 개가 전부 내 거. 젓가락이 웬 말이냐. 제일 먼저 닭다리부터 냅다 잡고 뜯어야 제맛이죠. 뼈만 알아서 쏙쏙 빠지는 극강의 부드러움. 봄날은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닭 한 마리를 먹어야지 올 1년을 잘 나는 것 같아요. 면도 많은데 닭도 한 마리가 다 있으니까 아, 저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배 터지게 몸보신하는 막포주는 집. 당장 주인장을 만나봐야겠죠. 평범함을 거부하고 닭을 이렇게 통째로 넣는 이유가 뭘까요?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야 이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손님들이 이제 부위별로 다 드신다는 만족감 때문에 한 마리 통으로 다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자, 단백질 든든히 보충했으면 이제는 탄수화물 넣어줘야겠죠? 다음은 쫄깃한 칼국수를 즐길 시간. 멈추지 않고 면발 쭉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 쫄깃탕에 칼국수가 빠진 느낌? 쏙 빠졌어요. 너무 신박하고 좋습니다. 닭 한 마리에 칼국수까지 이 가격이면은 진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못 먹어요. 아니, 가격까지 엄청나다고요? 도무지 감이 잡히질라나 시민들 생각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얼만데요? 역시나 보자마자 눈이 번쩍! 어디서 보기 힘든 특별한 비주얼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얼마로 예상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적으셨어요? 17,000원이요. 14,000원 적었는데요. 왜 14,000원 적으셨어요? 네, 닭 한 마리가 다 들어가고 맛도 되게 감칠맛 있고 좀 건강한 맛인 것 같아서 이 정도 가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어요. 삼계장 16,000원 적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칼국수가 들어갔으니까. 종합한 결과 가장 높게는 2만 원. 얼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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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칼국수의 가격은 공개합니다. 드디어 가격 공개. 네? 닭 한 마리에 칼국수까지 주는데 만 원이 안 된다고요? 이야, 불편하다. 가격을. 에? 대박. 진짜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먹겠는데요?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